2022 하늘부모님 성회 신한국 가정연합 전국 목회자 총회 제2회 비전 2027 신한국 전략회의가 HJ 천주천보수련원 대성전에서 목회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비전 2027 60개월 노정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실질적 교회 성장을 위해 지구, 교구, 교회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에서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은 말씀 훈독 및 인사말씀으로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어머님께 오늘 제 2차 전략총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목회자 전체가 지혜를 맞대어 60개월 비전을 완성할 전략을 잘 만들어내기를 기도한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개회 말씀을 통해 본 총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섬리사 쪽으로 올 때 제1차 천주적 가나안 노정이 국가 단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진이었다면 제2차 천주적 가나안 노정, 특히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60개월 노정은 대륙 단위의 도약을 위한 전진의 때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하늘 부모님께서도 참 부모님께서도 처음 걸어가시는 노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혜를 맞대고 전략을 만들어내고 도전한다면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한다면 다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전략총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도약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함께 쉐어하고 같이 간다면 시간이 걸리고 더뎌지더라도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전략을 만드는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라도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했던 제1차 40일 특별활동 우수자 시상으로 우수활동 대교구와 교회를 시상하며 그간 목회자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수활동 식구 시상은 지구별로 추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전략회의에 앞서 돈 미어스 대주교는 교회 성장을 위해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내려주신 임지에서 실천 구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ust always do it the way God tells you to do it. There is absolutely nothing that will ever trump the voice of God to you. Hear God's voice and you will do great. 제2회 전략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천보가정교회와 대그룹 교회였습니다. 전략회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천보가정교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전략회의 토론을 통해 발제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대그룹 중심 교회 성장은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전도 시스템을 중심으로 두 번째 주제 발표와 전략회의 토론이 진행됐고 식구 양육 휴면 식구 케어를 중심으로 세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세계본부 보고에서는 목회처 60개월 활동 계획과 천성 직제에 대해 임종혁 목회처장이 특별수련 프로젝트 평화수련에 대해서는 엄윤영 신통일한국처장이 보고했습니다. 또한 종합토론을 통해 이날 거론되었던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천보가정교회와 대교구 성장에 대해 집중 논의했던 제2회 전략회의가 마무리되고 제3회 전략회의 의제가 공유되며 다음 회의를 기약했습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제2회 신한국 전략회의에 대해 종합적인 마무리 정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2 하늘부모님 성회 신한국가정연합 전국목회자총회 제2회 비전 2027 신한국전략회의를 통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마음을 한데 모아 전략을 함께 만들어 결의하고 출발했습니다. 나 그렇다고 내가 고향 갈 수 갈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으로 지금 이 노래만 발생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생사지경을 넘어가면서 희생하면서도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빚는 부모님을 찾아 모시어가지고 효를 못한 한을 품고 있는 이 나그네 신세를 모면하고 싶지 않아? 이때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이 처음 다 반대했던 부모님으로도 사랑으로서 모실 수 있게 되면 그 동네 군에 저 아무개는 터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돌아가가지고 누구보다도 효자 이상 그 성묘를 해주고 참 예? 그 집을 갖고 동네를 갖고 있다고 놀라운 패들이라고 터널기에서는 달렸다고 전도가비를 가느냐고 내가 한 가지 얘기 한다고 여러분 복귀역사 구원의 역사는 복귀역사예요 복귀역사는 재창조 역사인데 재창조 역사가 뭐냐 간단한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대신하는 거야 하나님 뭘 했느냐 창조한 모든 만물을 지키되 환경 창조를 했어요. 환경, 해와 달을 만들고 이 모든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물을 만들어서 환경을 창조했다고 환경 창조권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설정됐어요. 이게 천지 창조의 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태어난 것이 뭐야? 여자가 태어나면 그 환경 가운데 사람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환경 조정에 있어서 인생이 존재하는 그 환경 토대에서 거기에서 갖추어진 그 창조성 본질적인 내용을 주고서 갖추어진 표시체가 남자이던데 그 남자가 뭐냐면 주체와 대상이야. 에? 주체와 대상. 그 주체와 대상이 뭐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냐? 오늘 말씀 나오자면 참사랑 때문이야. 여자가 태어나서 이럴 때는 그 모르잖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 몰랐다고 왜 사람이 태어나 몰랐어? 내가 왜 여자를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를 한번 태어나거든? 물론 뭐 그런 남자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만 하다고 왜 태어나느냐? 뭐 때문에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 삼고 볼 때 태어날 건 너무나 확실해. 참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참사랑 때문에. 여러분 눈과 모든 오관이 전부 다 전부 초점을 중심 삼고 결집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참사랑이야. 세상에 타락한 세계의 사춘기 되는 청년 남자들이 서로가 상대를 대하게 되게 되면 밤을 새워가지 모든 의식을 넘어가져가지고 그 초점 맞추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켜서 몸부림치는 거와 마찬가지 그 타락한 세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해보라고 모든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는 거야 자기가 뭐 가갔다고 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눈이 가고, 눈이 가고, 뭐 코가 냄새가 가고, 입이 다 가고. 그런 소질이 있는 거야. 개가 냄새를 잡는 것이 개가 구원해서 되는 거야. 그런 소성을 갖고 났기 때문에 냄새를 잡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참사랑에 대해서 취각, 휘각, 뭐 이거 청각, 모든 뭐 미각 할 것 전부 천통일이 되어버리는 게 있어. 그것이 나타나면 서로 가가지고 전부 다 맞서게 돼서 맞서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사랑을 좀 공명권에 버려진다고. 서로가 좋아. 너는 코로서 좋아하고 입으로서 좋아하고 공명권. 오관이 공명한다는 거야. 공명이 서로가 안에 들어갔다 안에 거쳐 나왔다 하면서 원형운동을 하면서 서로가 화음을 이루는 얘기야. 이거, 예? 오케스트라 화음 이루는 거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자인격 기준이 내 자체에서 잃어버릴 때는 평화통일 기원이 내야. 몸마음이 참 하나 돼. 이런 몸마음이 하나 됐어. 이거 어떻게 돼서 가려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까지 수많은 성인 선조들이 나왔지만 몸마음 통일을 문 선생님이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도 없어. 대외적 세상이 나쁜 줄 알았지. 대외적 세상의 교양의 목적이 대외인 줄 알았지. 자기 자체에 결속되어 있고 자기 자체의 출발지가 되어서 몰랐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몸마음이 통일되지는 못 가는 거요. 언제 갈라지느냐 타락되기 때문에
무슨 무엇을 타락해서 무슨 담임선생님이 악마의 피, 악마의 혈통으로서 담임선생님 왔어. 악마의 사랑, 악마의 생명, 악마의 핏줄로서 맺혀져 있어. 생각해보라고. 이걸 영어 저 죽고 가서 연결하게 틀림없이 그걸 알게 될 때는 억천만 년을 중생 삼고 이걸 넘어야 할 하늘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걸 난 잘하는 사람이야. 너도 이제는 그럼 꿈 같은 얘기지. 가보라고. 이 악마의 피 사랑을 중생 삼고 악마의 생명과 악마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자체가 하늘나라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권 내에 전부 통일적 이상화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황족권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자동적으로 지역으로 찾으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지역 들어가가지고 바라도보다 몇 대 몇십 년 만에 한번 방향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야. 왜? 부모를 사랑하는 본성적 흠모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그 흠모 방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자기가 이 돌아가는 운세에 그 문이 맞아가지고 몸만 몸뚱이와 마음이 맞을 때가 있거든. 그것도 아담의 하가 17, 15, 16세대까지 잘한 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한 원안에 담을 남기고 있는 거야. 이것을 차버리고 평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큰지야. 그 노름을 선생님이 한 거야.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영계 육계 맺힌 담을 다 흘렀어. 그런 선생님을 대해가지고 무슨 뭐 너들 일대일의 생각 말도 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도 말라고. 출발이 달라. 선생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영계가 뭐라고. 선생님 마음대로 못 만나. 자기 거리를 반드시 신경적 기준에 딱 세워서 그 각도가 딱 100% 190도 맞게 될 때는 방향을 갖추지만 각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 각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거야. 자기는 못하는 거야.